지금 보시면서 이거 살아있는 거 맞냐고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은데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자연에서 이런 색깔이 난다는 것이 참 신비로워요. 아, 줄기. 줄기마저도 은빛이 도는데 보이신가요? 은천가문비입니다. 은천가문비 중에서 가장 은빛이 좋다고 하는 후푸시 품종이에요. 밑에가 조금 엉성한 것은 제가 삽목한다고 사풀을 조금 채취했더만 밑에가 엉성해졌어요. 원추형의 수형이 균형 잡히게 생긴 게 아니라 조금 홀쭉해졌죠. 이거는 제가 삽목한다고 삽수를 채취해가지고 밑에가 비정상적으로 축소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삽목 그러면 성공을 했느냐? 성공을 하기도 했죠. 이게 제가 삽목한 거예요. 뿌리가 완전히 났어요. 분갈이도 했는데 삽목이 되는 수정이죠. 초보자들은 뭐 운 좋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거 90% 이상 해야 전문가죠. 삽목해가지고. 근데 90% 이상 가능한 식물이긴 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무가 초반에 초기 생장이 굉장히 느려요. 은천가문비 저 씨앗 뿌려가지고 5년 정도 길러봤습니다. 초반에 정말 안 큽니다. 이거 삽목해도 초반에 안 커요. 이거 삽목해가지고 언제 키웁니까? 그래서 은천가문비는 전목으로 유럽에서 생산합니다. 접목하는데요. 어떤 걸 접목하냐. 유심하게 잘 봐주세요. 이렇게 작은 거 접목 안 합니다. 작은 순 이런 거 따가지고 접목 안 해요. 접목을 하더라도 이렇게 작은 순 가지고 접목하면 안 자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튼실하고 좋은 순을 따가지고 접목을 해요. 그러면 이 은천가문비 한 나무에서 쓸만한 접수가 몇 개가 나올까요? 몇 개 안 나오겠죠? 그리고 또 단점. 은천가문비는 가위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전지전정에 약한 식물이에요. 대면, 가위를 대면 수형이 이런 식으로 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딱 가위 됐는데, 보통 가위를 대면, 가위 된 밑에 부분에서 새로 눈이 트면서, 분열 조직이 형성되면서 세 가지, 네 가지, 뭐 많게는 열 가지 이상 이렇게 내는 식물들이 있는데 그걸 전지전정에 강한 식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위를 하나 삽수 딴다고 됐는데 이렇게 나왔잖아요. 한 가지 겨우 나왔죠. 그것도 삐딱하게 휘어가지고.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는 잘랐는데 운 좋게 이렇게 네 개가 나왔죠. 이거는 그 전에 있었던 가지일 겁니다. 네 개가 나왔지만 거의 도태되고 있죠 지금. 왜냐면 이쪽으로 힘이 쏠리니까. 전지전정이 아주 약한 식물입니다. 근데 접수로 쓴다고 이렇게 굵은 건 잘랐다가 이쪽 수형이 완전 망가지겠죠. 접목한다고 가위를 갖다 대면 이 비싼 식물이 수형이 망가지면서 그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회복하기까지, 그 수형이 우리가 보기 좋게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쉽사리 은천가문비 접목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번식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대목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은천가문비 대목을 많이 갖고 있지만
이거 쉽게 덤빌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이 후푸시 품종이 유럽에서도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성비가 그쪽에서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거예요. 수영이 다 망가지니까, 그리고 접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대목 기르는데도 아무리 유럽이 실력이 좋다고 해도 2년 아니면 3년입니다. 대목 기르는데 2-3년, 접수 좋은 거 따다가 해도 시장에 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물건을 만들기까지. 근데 지금까지 증식법에 대해서, 특히 접목법에 대해서 이렇게 삽목은 포기하세요. 그냥 삽목은 포기하세요. 접수가 있지도 않는데 삽목을 어떻게 합니까? 네, 접목 증식법에 대해서 주구장창 얘기했는데, 이 나무의 관상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나무는 독보적입니다. 이 나무는 침엽수의 대마왕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얘가 대마왕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 농장에 오셔가지고 썰프레아가 침엽수 시장에서 소나무를 대체할 수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셨는데, 소나무의 그 상징적 의미가 있죠. 돈이 되는 고급 정원수. 썰프레아가 과연 그것을, 소나무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한 가지 조건에서 탈락입니다. 내한성이 전국 커버가 안 됩니다. 전국 커버가 되는 식물 중에서 고르라면 저는 은천가문비라고 말씀드립니다. 은천가문비 관상가치 독보적이니까 롱런할 수 있는 식물입니다. 은천가문비 추천합니다.